지난 12월 말 드디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3층 집 대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안에서 나온 건 항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을 두고 경찰 또한 당혹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거 인터뷰 이런 것도 아닌데 집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별다른 장례 치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신의 정체는 3층 집 남편이었고 무려 7년 전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뭐 관우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냥 카페트 같은데 이제 이불 덮은 상태로 이제 누워 있는 정도. 부패라기보다 좀 건조에 가까운. 2007년 초 남편은 간암으로 사망했지만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시신을 보관해 온 겁니다. 저희 남편 죽음을 인정하셨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 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7년이란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부패 정도가 낮았던 시신. 사람들은 약사인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나고 그랬대. 그러니까 약품 처리를 했나 봐. 옷도 막 난로에다 갈아입혔단대야. 과연 사실일까요? 아내가 운영한다는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니세요? 조 선생님은 안 나오시나요 혹시? 그들만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후 아내 조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희가 방수처리를 했다고 확인된 건 없어요. 뭐 약품병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처리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 일단 지금 거기서 나온 거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현재 지금 감정 상태 중이라서 네. 저희가 지금 감정 진행 중인 상황은 외부나 어떤 다른 기관과의 그 협조나 뭐 인터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시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암 때문에 굉장히 마른 상태. 그래서 사망을 하셨고 따라서 수분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마 겨울철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신이 방 내부에 보존이 되고요. 시신의 마른 상태, 방 안의 온도, 방 안의 건조함 이런 게 굉장히 그 잘 맞아갖고 가정에서 미라화처럼 돼서 시신이 보존된 거죠. 그런데 이 집엔 아내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갔다 다녀왔습니다고 거기다 인사하고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 실질적으로 가장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사망한 신 씨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믿었습니다.